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그린웍스 40V 제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으로는요, 잘린 잔디를 담아주는 풀통이 있습니다. 조립 방법에 따라 잘린 잔디를 우측으로 토출시켜주는 토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 그린웍스 40V 제초기에 잔디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린 잔디를 풀통에 담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잘린 잔디를 우측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린 잔디를 바닥에 깔리게끔 해주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풀통에 받아지는 방법과 핸들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단 핸들을 뒤로 제껴주시면 아랫부분이 본체와 핸들과 서로 만납니다. 서로 핸들이 만난 다음 너브를 조여서 핸들이 빠지지 않게끔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핸들 중간에 있는 볼트와 너트를 분리시켜주세요. 볼트와 너트를 분리시킨 다음 상단 핸들을 하단 핸들 상단과 겹치게 하는데요, 상단 핸들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형이나 키에 맞게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볼트를 끼워주십니다. 그런 다음 너트를 볼트에 조여주십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적당히 조이신 다음 핸들 고정 네바로 상단 핸들과 하단 핸들을 단단히 고정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이 단단하게 고정됐습니다. 다음은 풀통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풀통으로 잘린 잔디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뒤쪽 뒷바퀴 사이에 있는 카바를 여시면 잔디가 뒤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이 디플렉터는 잔디를 풀통에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디플렉터를 제거하신 다음 풀통의 양쪽 고리가 본체에 걸림새에 걸리게끔 걸어주시면 풀통 조립까지 끝납니다. 다음은 잘린 잔디를 오른쪽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에서 풀통을 빼신 다음 잘린 잔디가 뒤쪽으로 배출되는 구멍을 디플렉터로 막아주십시오. 우측 토출 커버를 제끼신 다음 토출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잘린 잔디를 바닥으로 깔리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른쪽으로 토출시키는 토출구를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초기의 조립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초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창을 여시면 안전키가 꽂아져 있습니다. 이 안전키의 용도는 제초기를 작동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 작동하지 않게끔 빼서 보관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키가 확실하게 꽂아졌는지 확인하시고요. 배터리를 장착하십니다. 배터리를 확실히 장착하신 다음 자르고자 하는 잔디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제일 낮은 위치, 한 바퀴씩 뒤로 갈수록 잔디의 길이를 높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높이를 맞추신 다음 스위치 박스에 검은 버튼을 누르시고 작동 레버를 잡으시면 잔디깎이의 날이 돌아갑니다. 날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작동 레버는 계속 잡아주시고 버튼은 손을 놓으셔도 날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날을 멈출 경우에는 잡았던 작동 레버를 놓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난 후 제품을 박스에 보관하거나 좁은 장소에 보관할 때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핸들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을 핸들 고리에서 분리시켜 주시고요. 아래쪽 하단 핸들을 고정시켰던 너트를 완전히 풀어주시지 말고 어느 정도 풀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하단을 안쪽으로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을 제끼실 때는 전선이 다른 곳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중간 핸들을 제끼시고 뒤쪽으로 젖히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어디에 걸리거나 핸들과 핸들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시거나 선반 위에 올려놓고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웍스 40V 제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